전세 가격이. 자, 여기에 만약에 2억이다 하면 흔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가격. 전세는 아니고요. 여기는 월세? 월세 개념인데 보증금이 1억, 그리고 월세는 50만. 보증금이 1억, 그리고 월세는 50만 되세요. 애매해요. 지금 천에 60인데 1억에 50,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그 관리비가 11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관리비 11만 원. 네.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는 계량기 별도라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계산을 다시 해보면 일단은 월세가 50인 거죠. 그리고 관리비가 10만 원이라고 측정을 해서 60. 한 달에 고정이 60인데 제가 그렇죠. 또 이자 비용. 대출을 하게 그렇죠. 되면 이자가 1억에 30 30만 원 정도, 정도 되니까 한 달에 제가 90이 되는 지금보다 더 오버가 되는 한 달 지출.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되네요. 이게 저희가 집을 너무 빡하게 찾다 보니까 맞아요. 전세는 두 달 전인 최소 좀 미리 보시면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 네. 두 달 전에 네. 이자로 피고하면 아까 집이 또 날 수가 있어요. 비싸다. 아, 맞아요. 아, 깊은 한숨. 어, 어떻게 뒷모습이. 뭘 어때? 그러니까 진지게, 어? 진지게 짐 준비했으면 진지게 짐 준비했으면 친구는 계속 진지게. 항상 잔소리가 장전돼 있어요. 맞아요. 진지게 짐 준비했으면 네가 지금 돈으로 고민 안 하고 조금 더 그치. 어? 원하는 데 가고 좋을 거 아니야. 앞으로 잘 준비를 해야지.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 하나가 없구나라는 말이 이제서야 실감을 오늘 정말 여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집 구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서울에서. 서울 살기가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영상 끝나고 이렇게 안타까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작에 좀 구하시지. 왜 진작에 안 구하셨어요? 좀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시지 않으셨는지. 또 계속 핑계 같지만 작품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쉬다 보니까 또 제가 잊고 있었어요. 계약이 이제 끝난다는 걸. 그때 또 깨닫고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까 친구의 말처럼 늦었을 때가 정말 늦은 거다라는 걸. 두 집 다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웠는데 이게 참 돈이 문제네요. 비싸.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원래 내가 2억 5천이 된다. 정말 끌어모아서 2억 5천이 된다면 저는 2억짜리 집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어, 왜요? 왜냐면 봐요. 2억 5천이었는데 2억 6천짜리 집 나와서 못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2억짜리 집을 봐야 2억 1천짜리가 나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여지를. 또 이사하면 돈 들죠. 또 좀 더 큰 데 가면은 가구 또 뭐 채워놓고 싶고 뭐 새로 사야 될 게 또 생기고 이런데 그런 여유 돈 없이 집이랑만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끌어모아서 집만 거기 가격 맞춰서 세팅해 놓으면 들어가서 신문지 덮고 자는 분들. 맞아요, 맞아요. 집은 너무 만족스러운데. 어, 이사했는데 가구 살 돈이 없어.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큰일 나요. 그냥. 집 있는 거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신문지가 제가 될 수도 있었던. 하우스 투어. 네.